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1971년 8.15거든요. 이게 이 1971년 8월 15일 날이 미국이 근본위 제도를 포기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그 월남전의 인딕슨 독트린이 나오고 이러면서 워낙 월남전에서 오지게 깨져가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러 근본위 제도를 끊겠다는 걸 선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달러는 금이라는 것 자체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금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거는 금덩어리라는 실물 가치하고 관계없이 마음대로 세계 기축통화로서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그냥 이거 사실은 실물이 아닌 허물인데 그것 자체가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를 조작해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기나긴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을 통하지 않고 기축통화라는 하나의 이 수단을 가지고 전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게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화폐전쟁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변화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물 경제가 이제 공동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조작을 통해서 그 물류를, 부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방법으로 세계를 조작해 가면서 결국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전쟁을 막 그런 수단으로 그런 달러가 그렇게 기축통화 노릇을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간단하거든요.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의 달러의 장량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무력이 가서 전쟁도 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금리를 낮추고 높이고 이런 걸로 해서 흐름을 조정하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불리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결국은 그 이제 차우량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미래 사회에서 결국은 미국이 자꾸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에서 중국과 이렇게 대적적인 관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적은 미국일 뿐이다. 결국은 미국을 망하게 하는 건 미국일 뿐이니까 결국 미국이 어떻게 달러를 넘어서서 뭔가 건강한 그 어떤 도덕적인 뭐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결국 차우량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그 중국의 이제 군사력의 증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결국 21세기 사상에 있어서 당연히 이거 꿈 같은 얘기야. 내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지만은 21세기 사상의 결국 핵은 다시 우리가 노자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난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 허황된 지금 물류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양식을, 막 생산 양식과 물류 양식의 변화라고 하는 이한 측면에서 오늘날 정보 사회고 모든 지금 인터넷 문화고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결국은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국은 욕망의 문제 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